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도 내에서도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강원도가 보유한 혈액은 3.5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아 병원에서의 긴급 수혈 등 비상 상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.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 내 한 대형병원의 혈액 보관함입니다. 꽉 차 있어야 할 보관함에는 3분의 1가량의 혈액만 채워져 있습니다. 코로나19 이전 평소에는 5-6일치 분량이 보관돼 있었지만 현재 보유량은 1.5일치에 불과합니다. 유효기간이 더 짧은 혈소판 보관함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.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 수혈이 긴급한 환자에게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35%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혈액 응급 수혈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1순위나 2순위의 환자들에게만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일선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현재 보유한 혈액은 3.5일치에 그치고 있습니다. 3일치가 안 되면 응급수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저희가 혈액 적정 보유량을 말씀드린 현재 법적으로 5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나 현재 3.5일분을 나타내고 있고 1.5일분가량 모자르는 편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의 집에는 헌혈하라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. 실제 강원도 내 헌혈자 수는 지난해 13만여 명으로 2018년 16만여 명보다 20% 가까이 급감했습니다. 주변에서는 사실 와이프도 그렇고 좀 위험하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직장 동료들도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강원혈액원은 병원에서의 긴급 수혈 등을 위해서 안정적인 혈액 확보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후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. 확진된 경우 격리해제일 다음 날부터 4주 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.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.